지민이가 광일의 아들이 아니다. 이 말은 곧 양지그룹 4세 후계자 자리가 텅 비어있다는 얘기다. 아이고, 비기는 왜 비어요? 우리 지우기가 있는데. 그래,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. 어? 지민인, 이제 양지가에서 쫓겨날 일만 남았다. 광일이가 재혼해서 새 자식을 보지 않는 한 차기 후계자 서열 1위는 바로 우리 지우기다. 이 말이지. 지은이가 선견지명이 있나 봐요.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우리 지우기한테 미리 그 재화의 교육을 시키고 그러게 있었으니. 말이야. 엄마, 엄마. 그보다 지민이가 오태양 아들인 게 더 웃기지 않아요? 최강일 얼마나 빡칠까?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 원수의 아들이었다.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환장하겠죠? 그래 그래 뭐 어쨌거나 우리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으니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. 어? 다들 알았지? 네. 아 근데 할아버지께서도 이 사실을 아실까요? 그러게. 지민이가 오태양의 아들이란 걸 아버님께서 아시나? 아유 아시면 벌써 난리가 났게요. 아까 낮에 갔을 때만 해도 멀쩡하신 걸 봐선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. 하긴. 어쨌거나 당분간은 조용히 지켜보자고. 할아버지 아시면 큰일 나니까 니들 입 조심해. 특히 민재 너.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. 진짜. 지은이는 지우기 재화의 교육을 잘 시키고.